상욱 오빠, 상우 오빠 이렇게 나왔었잖아요. 그래, 저 그래. 상대 역으로. 근데 선생님, 상우이가 너 좋아하는 것 같아. 그래. 그 다음날은 상우가 널 좋아하는 것 같아. 보면 두 분은 전혀 아니야. 아니야. 내가 그래서 상욱이한테, 상욱아, 네. 너 유리 너무 괜찮지 않니? 너 저런 애 만나기 어렵다. 그랬더니, 아, 저야 너무 좋죠 그랬어. 뭔가 좀 네. 어떻게 좀 해줬으면 이 선배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. 한번 전화해볼까요? 솔직히 얘기해봐. 정말 별로야. 어때? 상우 오빠가 화려한 글래머를 좋아해. 화려한 글래머를 좋아해가지고. 그래? 제가 결격사유에서. 전 안 될 것 같아요. 조상욱, 이상형, 화려한 글래머. 아, 그렇구나. 선생님 갑자기 재밌는 얘기가 생각나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? 저는 뭐네. 선생님이 어느 날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계셨는데 내가? 네. 되게 글래머신 거예요? 되게 글래머신 거예요? 너 무섭다. 나는 폭탄이야. 뭐 대박 제가 이랬더니 나는 버자야 더 이뻐. 버자야 더 이뻐. 우리 남편이 영화 못 하겠잖아. 본인만 보려고. 네가 나를 이쁘고 데리고 나와서 잡는구나. 그 후로 저는 선생님이 옷 갈아입으실 때마다 이렇게 몰래 훔쳐보곤 했었죠. 너도 그러지.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네. 정말 마르게 봐. 마르셨는데 보이는 데만 말랐어. 손, 몸, 목, 뭐 이런 발목. 근데 뭐 내가 있을 땐 다 있다고 그러더라고. 근데 있을 때가 많이 있으세요. 점점 남편이 섹시하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그러지 나보고. 흐뭇해하고 계실 거예요. 아니야. 맨날 나보고 그런 걸 좀 이렇게 습득을 하라 그러는 거야.